피플 인사이드, 오늘은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장동훈 총감독과 함께합니다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올해 그 디자인 비엔날레 특징은 그동안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주로 그 문화적인 담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그러면은 네. 올해는 실생활의 응용이라든지 네. 또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그 디자인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그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가 미래들이라고 들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네. 뭐 인구절벽, 저성장, 기후변화 여러 가지 그 미래를 바꿀 큰 이슈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. 네.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한테 그 다가올 미래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. 네. 또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 세계인의 디자인 축제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행사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주제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본 전시하고요. 네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화에 올해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관련 이제 행사들, 그다음에 그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그 미디어 아트 분야 특별전과 특별 프로젝트, 네. 그다음에 그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,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쟁점인 미래 일자리 관련 전시도 있고요. 또 미래 디자인에 관한 메인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고 네. 들었는데요.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요.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본 전시 네 가지가 준비되고 있고요. 첫 번째는 그 오래된 미래들이라고 해서 그 인류가 오랫동안 그 꿈꿔왔던, 과거에 꿈꿔왔던 미래를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, 맞이해야 될지 그런 그 성찰과 또 통찰력을 찾아보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미래를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의 제품과 또 집과 도시, 또 헬스케어 이런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네. 그 미래의 생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그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네. 또 에너지 분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네. 세 번째 전시는 미래를 창업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많은 그 미래학자, 전문학자나 아니면 그 예측기관들이 이야기할 적에 네. 그 창업이 상당히 그 미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그 창업의 비전과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그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줄 예정이고요. 네. 네. 마지막에 그 아시아전, 아시아 더 퓨처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서구 산업화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대 디자인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네. 네. 또 인간 중심, 또 자연 중심의 그 아시아 디자인의 미래 가치를 발굴하고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자인의 역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4차 산업혁명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, IoT, 뭐 빅데이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변함없이 그 인간이죠. 인간 중심의 기술이 돼야 되고 인간 중심의 산업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. 네. 네.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사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재된 필요라든지 또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과 잘 접목시켜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역할. 네. 단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제품의 어떤 형태나 기능이 아니고 네. 그런 가치를 만드는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.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소위 그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들이 네.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. 인간 중심의 가치들 또 인간뿐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주변과의 그 소위 지속 가능한 공존, 공유의 공유 또 나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디자인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네. 것들을 같이 좀 그 보여주고 논의하고자 합니다. 네. 그렇다면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자인을 위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네. 그냥 보고 지나가는 디자인보다는 정말로 우리 삶에 와닿고 또 이렇게
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외 디자인 전시가 참 많은데요.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일반적인 디자인 페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현재 가장 잘 된 뭐 제품이라든지 상용화된 어떤 결과물 위주로 보여준다고 하면은 비엔날레 어떤 그라고 하는 행사의 특성상 어떤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어떤 그 담론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디자인 비엔날레만의 어떤 그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또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방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다면 이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역 산업 육성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? 예, 그 많이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쪽에도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 페어라는 것들이 있고요. 그래서 그동안 그 디자인 쪽에서 육성한 어떤 산업의 결과물을 갖다가 보여도 주고 또 판매도 하는 그런 디자인 페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지역적인 그 우수 기업 또 우수 제품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이것을 바이오하고 연결시켜서 네. 어떤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그 디자인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것이 준비되고 있고요. 네. 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만은 그 창업 경진대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광주뿐 아니라 전체에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더 넓게 하기는 하겠지만 네. 디자인 특히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그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네. 그런 분야의 어떤 그 기업 혹은 제품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경진대회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 나가실 계획이신가요? 그 지역과의 상생 네.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른 때보다도 더 그 연계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요. 또 이게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그런 그 지역 행사하고도 연계를 하고. 네. 그래서 그 외부인들이 올 적에도 그냥 행사만 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좀 그 좀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지역 체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네.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